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데뷔할 수 있을까? 승자가 되는 사람이 프로그램 끝나는 동시에 데뷔해요. 되게 뜨거워졌어요. 위너라는 타이틀을 딱 받아야죠. B 팀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팀보다. 15대 10으로 B 팀이 승리했습니다. YG라는 타이틀을 걸고 멋진 승리하고 싶어요.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아요. YG도 건드릴 수 없어. 저기서 오니까 엄마는 널 믿어. 그럼 사연이에요. 다음부터는 진짜 배틀이야. A팀은 태양의 노래를, B팀은 G드래곤의 노래야.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네. 이번엔 이겨야죠. 예! 가운데서 부를 때 표정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난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아. 박살 내야 죠 진짜. 소리 질렀어요. 미칠 뻔했거든요. 더 보고 싶었어요.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다음 배틀 때 꼭 이기려고요. 두 번째 배틀입니다. 엄청 일을 가고 연습을 했고 빨리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에 두근두근 되고 있습니다. 곡이 되게 좋았어요. A팀의 가장 훌륭한 무대였고 정말 기분 좋게 봤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제가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눈물 잡느라고 정말 좋았어요. 투표 차가 많이 좁혀져서 아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진짜. 지구상에서 우리 YG 연습생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남자 연습생은. 맞아. 동생들이 고생한 걸 저희가 밟고 이긴다는 것도 너무 싫고. 파이널을 할 때만큼은 저희 멤버 다 후회 없이 콘서트 하는 느낌. 불사지르고 와야죠. 마지막 평가 무대잖아요. 다섯 명에서 다 같이 했을 때 무대는 후회가 안 남도록 다 쏟아붓고 내려오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살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생방송 결승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본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약육, 강식, 극악, 무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집 식구를 둘로 갈라 찢어버리는 이 엄청나도록 잔인한 프로그램의 결승전의 날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제일 저렇게 남일 같지가 않네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상기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상기되시죠? 상기되시죠?
소리 질러봐. 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가 저는 몹시 매우 베리베리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Who is your winner? 당신들이 생각하는 위너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A팀이 위너이다. A팀이 위너이다. 소리 질러! 오, A팀 이렇게 짱인데? B팀이 위너다. B팀, 저의 혈액형이기도 한 B팀이 위너다. 소리 질러! 빵! 이 정도면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능을 많이 떴네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A팀과 B팀 마지막 승부를 펼칠 각 팀의 선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남태현, 이승훈, 팀 A, BI, 김진환, 송윤형, 바비, 김동엽, 구준회, 팀 B. Who is next? Win. YG의 미래가 될 주인공 위너를 직접 뽑아주세요. 1, 2차 사전투표 결과 1.6% 차이로 A팀이 앞선 상황. 최종 위너는 파이널 배틀에서 결정됩니다. 파이널 배틀 투표 방법. 먼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받는 사람의 샵 5353을 누른 후 A팀을 응원한다면 1번 또는 A, B팀을 응원한다면 2번 또는 B. A팀과 B팀 모두에게 다중투표는 가능, 중복투표는 불가능.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게임을 통해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과연 위너로 데뷔할 팀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문자 투표를 시작합니다. 보이스 넥스트 위 파이널 배틀 MC를 소개합니다. 이오인나 대성.
안녕하세요. Who is next to win? MC 유인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대성입니다. 와, 네, 드디어 YG에서 8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보이그룹 위너가 오늘 이 자리에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어때요? 우리 대성씨, 빅뱅이 데뷔 8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는 남자 후배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걸 생각 느꼈어요. 제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네요. 그리고 네. 특히나 저희 빅뱅은 서바이벌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 11명 친구들의 기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떨리시죠? 지금 저까지 떨려요. 저도 지금 떨리는데요. 자, 위너가 결정될 생방송 파이널 배틀은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사전 투표는 A팀이 앞서 있지만요, 사실 그 차이는 불과 1.6% 정도예요. 오늘 생방송 파이널 배틀의 비율이 60%인 만큼요, 이 결과를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대성씨. 그렇습니다. 네, 이미 투표는 시작이 됐고요. 이제 남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A팀과 B팀의 무대를 보시고 A팀을 응원하신다면 A 또는 1번, 그리고 B팀을 응원하신다면 B 또는 2번으로 샵 5353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사전투표 그리고 생방송투표를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한 팀만이 위너의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너가 가려지는 파이널 배틀인 만큼요, YG 패밀리가 다 모여있는데요. 저 양현석 사장님, 드디어 이렇게 마지막 배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양현석입니다. 아, 지난 2, 3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연습생들끼리 배틀을 하면서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떨어진다는 자체가 이 현장에 와보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벌써부터 진 팀한테 제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승자가 결정되면 내일부터 함께 음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궁금한 사람이 또 저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팀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요즘 이 Who is Next Win 프로그램이 워낙 또 우리 YG 패밀리 안에서 핫하거든요. 네. 정말 이 각자 말은 못하지만 분명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팀들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2NE1의 박범 씨. 네. 우리 YG 패밀리 안에서 굉장히 저명한 외모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들어오는 외모 있나요? 남태현 군? 아, 역시. 야, 대단하죠, 인기가. 정말 개인적으로 말이죠, 저는 나름 이렇게 데뷔를 해서 용됐다는 소리를 좀 듣는데 네. 아직도 보미 누나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아니 봄 씨에게? 네, 근데 보미 누나는 분명 남태현 군을 연습생 때부터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아이입니까. 아니 근데 오늘 정말 멋지지 않아요, 대성 씨? 네, 멋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거기 앉아계시는 타블로 씨, 네, 오늘 파이널 배틀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 일단 A팀, B팀 둘 다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누가 돼도 굉장히 훌륭한 가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선배 가수들은 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긴장을 바짝 해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A팀과 B팀의 무대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밖에 YG 아티스트들의 스페셜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비록 뭐 투표를 하셨다 그래도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배틀은요,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1라운드 같은 트랙 같은 곡 배틀, 그리고 2라운드 댄스 배틀,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는요 자작곡 배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배틀을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파이널 배틀은 어떤 팀부터 공연을 시작하나요, 대성씨? 2차 배틀에서 승리했던 A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첫 번째 라운드 같은 트랙 다른 곡 배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배틀은 YG 대표 아티스트죠, 테디 네. 선배님의 그 트랙을 받아서 각자 색깔을 입혀서
어떻게 만들어 나갔느냐, 이게 중요한 배틀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너무 궁금합니다. 유인나 씨 빨리 만나볼까요? 네. 자, 그럼 A팀 무대 만나 보시죠. 테디 형의 같은 트랙을 받아서 다른 스타일로 편곡을 하는 걸로. 드디어 왔다! 테디 형 곡 받았을 때 되게 벅찬 감정이 들었어요. 멜로디는 같이 만들고, 이게 랩이다, 이게 박자를 어떻게 타고 막 이런 랩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그런 재미 요소나 뭔가 꽂히는 거를 좀 많이 할 생각이거든요. 테디 형 곡에 저희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려니까 아무래도 부담감도 있지만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Just another boy,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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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o way, no way, no way, no way. 지금 6시 33분인데 밖에 살짝 봤는데 해 떴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아 나 여기도 좋아 지향보다 기분좋은 숨통을 조여 랩에 터지는 텐션 What? 나 던진 마우림표 후렴구의 멜로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화가 안 나다서 태지 형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좀 확 오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우리의 타이틀이 될 수 있는 곡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되면 아직 모르겠다는 거지. 색다르면서도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좋은 반복적인 멜로디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생각하고 넣으려고 구성을 짰고요. 나 오늘 미치겠어 나 미치겠어 주체가 안 되는 오늘 밤 나 오늘 미치겠어 오! 오!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좋아, 여기 하자. 콜. 테디 형 곡으로 하게 됐는데요. 댄서분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랑 돌출 무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잘 나가는 미국인들이 오픈카에다가 막 해변가를 달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셔리한데 저희 그냥 앉아서 인트로를 부르고 강력한 안무를 중독성 있는 안무를 만들고 싶어서 같이 생각해보자. 빵빵 약간 하우스 비트 때는 뛰어노는 걸로 가고 힙합 비트 때 오히려 느리니까 붐 툭카 여기서 뭔가 춤을 좀 스웨기한 춤을 맞추는 게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거랑 틀리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네. 약간 사람들도 좀 따라할 수 있는 공작을 컨셉을 그렇게 작동하고 싶다는 거지? 네. 태연이 나올 때 쓸 소품 거의 파이팅이야 미치노 지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방송 하는 동안 얻었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 웃으면서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재밌는 무대 그리고 굉장히 기억에 남고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꿈이 달린 무대이기 때문에 이겨야죠. 꼭 승리를 해서 꼭 위너가 돼서 Just Another Boy 무대에서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another boy. I'm just another boy, boy,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I'm just another boy, boy, boy. Okay, 난 겁없는 boy, 널 들어주라는 boy. 뭐 말했다면 날 알고 나를 따라오는 boy. 나보단 밤에 더한 내 맘에 꼭 내게 한 I'm back in this track 4. 안전의 아이콘 무대 위 나 사람들과 사이코. 뒤통수 제대로 때리면 빼발 터지는 텐션. W박의 크리스토퍼 바람을 가리면 내가 눈돌이 가면 어킬 태클 걸어봤자 결국 빼끈다. 상관없어 난 어떻게 보이던지 yeah, yeah. 날 욕해도 좋아. It's alright yeah. Show you. 내가 오늘 미치겠어. 나 미치겠어. 주체가 안 되는 오늘 밤 거칠게 yeah. 나 오늘 미치겠어. 나 미치겠어. 놀라서 뒤로 자빠지게 모르지도 아무렇지도 않아. 제발 내게 신경 꺼. 매력 있지 않아요. 이런 날 알아봐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날 바라봐주세요.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I'm just another boy.무대부터 아주 정말 콘서트 분위기를 방불케 했는데요. 넘치는 끼를 확인시켜준 우리 A팀의 무대였습니다. 사실 우리 빅뱅도 테디의 곡으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첫 번째 배틀에서 A팀의 멘토였던 우리 태양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네, A팀은 얼마 안 돼서 저와 같이 이렇게 연습을 같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항상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봤었는데 지금은 정말 무대를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워 보여서 제가 다 기분이 좋게 봤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네,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미스라 씨. 네. 네, 이 무대 보시고 누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송민호 씨. 저 개인적으로 래퍼기 때문에 송민호 씨를 연습생
때부터 계속 유심히 봤었는데 확실히 무대 위에서 폭발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역시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무대가 저도 봤는데 굉장히 한 명 한 명이 다 이게 보이는 그런 좋은 무대였던 것 같고 저는 특히 우리 그 뭐야 태연이 네 우리 남태연 씨 아, 대단하죠. 정말 오늘 태연 군 머리가 거의 초장발인데 머리 때문인지 몰라도 더 이게 더 즐기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재밌었어요 무대? 네 아무래도 저희가 다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정말 재밌게 연습하던 곡이라 무대에서도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A팀 남아있는 두 무대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A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5353으로 A 아니면 1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A팀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B팀의 무대입니다. B팀은 네, 또 어떤 같은 트랙을 B팀만의 색깔을 넣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정말 바로 기대가 바로, 되고요. 바로 만나보죠. 네, 지금 만나 보시죠. 와, 우리 진짜 마지막 배틀 미션이다. 오? 아, 진짜. 같은 트랙 다른 오, 프로듀스 테디 형. 어? 마지막이랑 가보세요. 확실히 빡빡하다. 어, 테디 형 트랙이 왔어. 좋은데? 역시 테디 형이다. 그런 걸 하면서 뭔가 솔로들의 마음을 진짜 막 확 잡을 수 있는 거. 솔직히 다 솔로잖아. 오, 이거 신선하다. 어. 야, 이거다! 이거야! 오! 봤어? 뽀뽀했어. 진짜로? 어. 어, 말도 안 돼. 그 뽀뽀했잖아. 요즘엔 초등학생도 여자랑 남자랑 손잡고 다니더라. 난 무적의 솔로 무대다. 8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 일단은 큰 테마가 솔로라는 테마잖아. 솔로들이면 다 눈물 흘릴 정도로 공감돼요. 세게 쓰는 거야, 강하게. 내 그 18년 노하우를 좀 더 끄집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혼자인 사람들의 그 서러움과 당당함일 수도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나도 진심으로 썼어. 이걸로 인해서 내 첫사랑은 짝사랑인 걸로 바뀌어졌지. 저는 다 골고루 연애를 많이 안 해봤어요. 뭔가 외롭단 말이죠. 다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 씁쓸하고 아쉬운 얘기지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무를 약간 좀 중독성 있게 쉽게 살고 이렇게 클랩 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나면서 그렇게 하기 좀 어려워. 아 근데 이거 별론 것 같아. 너무 안 신나. 이거 안 신나. 어. 한번 짜보자. 일로와, 일로와, 나부터, 나부터. 좋아, 가는 거야. 빠! 나무 짰어. 춤은 진짜 좀 어렵게는 안 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데 웃긴 좀 재밌게 이번에는 사람들이랑 뭔가 호흡도 할 수 있고 저희도 되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무가 김밥이라고 합니다. 여긴 저희 조교 김한빈입니다. 이번 안무가 컨셉이 뭔가요? 놀고 싶은 사람 4개부터라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정했나요? 4개부터 춤입니다. 허리의 움직임이 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아주 고품격 춤이죠. 맞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김조길 씨.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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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 찔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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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부터라 친구들아 같이 놀자. 오늘 밤은 파티한다. 하! 아! 진짜! 재밌죠? 앞으로도 헬스클럽이나 요가클럽, 골프클럽 신나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기억해주시고 함께 따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체 노래 내용부터 네, 이야기. 외로운 그런 솔로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세트가 영화관 앞 거리고요. 댄서 형누나들이 커플 연기를 해주시면은. 처음에
처음이 너무 신나거든? 네. 이 연기는 연기인데 좀 더 재밌는 뭔가 나와야지. 네. 그대여 네. 네. 약간 여기서 몸을 약간 이렇게 펴놔. 약간 좀 바보같이 나올 텐데. 막 장난감에서 잡는 거 같아.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를 하고 싶지가 않아. 언제나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지 모르겠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할 거고요. 승패의 여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무대만 즐기고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I'm just another boy. Every night I feel so widowed. Now me 어디가? 외롭다니까.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Boy, boy. I know.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Boy. Bam, 공기 좋고 내 운세인 조명 좋고 날 위한 거리 따분한 연인들과는 다르게 가식적인 고민 없고 영판은 혼잡아야 내용을 알지 않겠어 huh? 커버링 티살동 차라리 기부하겠어 huh? 이 밤 분위기는 과연 커플들에게는 악역 But I'm okay, 쓸데없게 지갑에 돈은 쌓여 oh. 이번 크리스마스는 케빈 밤게 하늘 아무나 연락해 나한테 내 신경과 어설픈 위로 터져미 안돼 Don't worry 내 버려둬 난 혼자가 편해 I'm okay Let's go 그대여 도대체 왜요 난 안되나요 너 혼자네요 근데 거기 그대여 도대체 왜요 혼자 있나요 악마처럼 이 밤이 외롭다면 내게 붙어 다 같이 손을 위해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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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hands now 찬바람 불어올 때 내게 붙어 다 같이 손을 위로 boy 난 외로움보다 박차라 믿음은 더 얕다고 믿어 oh yeah 잔아막하게 생긴 밤하는 색깔보다 짙어 회사 걸어 어디 가도 나는 상관없어 솔로여서 zero don't worry 내 발로 된 오 헤어스타는 만족해도 완벽한 아쉬와 삶 내 혼자 기분은 so bad 이 밤의 패션이스타 완전 돋보이는 남자 혼자라서 이 거리에서 돋보이는 건가 Don't you worry 내 신경과 어설픈 위로 터져미 안돼 Don't worry 내 버려둬 난 혼자가 편해 I'm okay 이 밤이 외롭다면 내게 붙어 다 같이 손을 위로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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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hands now 찬바람 불어올 때 내게 붙어 다 같이 손을 위로 여긴 어디나 누구 어디 봐도 연인들 닭살 도는 애정 행각부 I'm just another I don't care 나 I care 짝사랑도 좋은데 난 그저 사람이 필요할 뿐 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솔로들의 마음을 재치있게 풀어냈는지 야 대단하네요. 특히 그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임팩트 있는 춤 4개부터라 춤 이런 거 사장님 좋아하시거든요. 아마 점수를 더 받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21의 CL씨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귀엽고 또 많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즐거웠어요. 바비 안녕.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비아이 씨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모태 솔로라는데 정말인가요? 네, 18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와 다행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멤버들끼리 좀 외롭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섯 명이서 보내야죠. 네, 선물 주고받고 또 쓸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따뜻하니까요. 그쵸? 네, 아무쪼록 뜻깊은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B팀의 무대를 보고 B팀을 응원하실 분들은 샵 5353으로 B 또는 2번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번 B팀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같은 트랙 다른 곡 배틀이 끝이 났습니다. 아, 최종 위너는 100%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아끼는 응원하는 팀이 꼭 데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문자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A팀과 B팀의 2라운드 네. 댄스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또 만나봐야죠. 네, 그 전에 우리 YG 아티스트들의 스페셜 네, 무대인가요? 스페셜 무대가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네, 이 바로 YG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들이 모두 뭉친 네. 이 A팀과 B팀을 위한 응원하기 위한 무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요? 빨리 만나보죠. 네. YG 패밀리의 스페셜 무대입니다. 만나보시죠. 그럼 맨 처음 랩을 예담이 가는 게 예담이 언니가 제일 좋아하고 우리가 코러스잖아요. 담당은 우리가 막내 라인이에요. 막내 라인 좀 좋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 뭘 해볼까 우리? 우린 봤어? 나 우린 엄청 열심히 봤어. 우린 굉장히 열심히 챙겨보고 있어요. 그럼요. 본방사수였죠. 본방사수. 운동하면서도 항상 제 방송을 또 보고 진짜 재밌긴 하더라. 네. 엄청 힘들어하는데 근데 이게 맞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가 와. 힘들었는데 우리도 맞아. 그랬을 것 같아. 그게 재밌는 느낌은 진짜 재밌어. 오빠들 막 울잖아. 그때 막 같이 우리 엄마도 심지어 아, 이거를 좀 오피셜 미싱맨 접목을 어떻게 하지? 이건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글쎄요. 멋지다랑 좀 또 무슨 그리워하다 그러니까 우승을 하던 그렇지 않던 결국에는 이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기억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진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다. 맞아 맞아. 좋아! 형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윈 화이팅! YG 화이팅! 오빠들 화이팅! 화이팅! 세상을 흔들어 세상을 노래해 형들과 함께한 시간마다 행복했죠. 형들은 잠가 노래는 내 교과서가 되고 형들은 벌써 한 걸음 빠르게 나가 데뷔란 문 앞에 있어. 이제는 그 발자국을 내가 따라 밟을래. Yo. Oh baby I'm missing you. 결과의 고개 숙이지만 무대 위 큰 손에 어깨 구기지만 클라이막스 쏟아지는 박수보다 날 더 멀리게 하는 건 It's today 지금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I'll win promising you 1등 2등 3등 없는 게 꿈이라잖아 숫자 빼면 다 어둠 밝힐 등이라잖아
you know I wanna be a singer 꿈 속에 못 치고 싶어 as a winner 가끔은 밟히고 다른 일에 올려보내줘 나를 lose하진 않을 거예요 I'm up here 아침부터 늦은 새벽까지 걸 하나 사이에 두고 어가던 노래들 잊지 못할 텐데 YG 패밀리 이하이 악동 뮤지션 강예담 군의 아주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아, 어떻게 저게 나이가 어린데 말이죠. 네. 저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부럽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매주 방송을 챙겨보고 있는데요. 사실 방송을 볼 땐 정말 참 재밌는데 미안하기도 해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압류 이해합니다. 그렇죠. 아우, 저 우리 승리 군이 계시는데 네. 우리 또 승리 군은 이 서바이벌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이런 각정한, 특별한 애정이 있잖아요. 네,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서바이벌. 참, 양사님께서 서바이벌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양사님만의 잔인한 트레이닝 방법. 그럼요. 그런 건 다 이해하지만. 압류. 우리 A팀, B팀 정말 그 11명이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그 고생한 걸 보면 저 또한 너무, 네?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서바이벌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양사님 ATPT 다 데뷔하셨죠? 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서바이벌 잔인한 거 사장님 저 때리셨죠? 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야 이제 승리가 빅뱅으로 됐어요 예 하다하다 네. 이제 공개적으로 사장님에게 네. 잔인하고 서바이벌 이런 건 빅뱅으로 족합니다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ATP팀 다 데뷔하시면 돼. 양효석 사장님 혹시 문자 투표 정말 안 하셨어요? 문자 저요? 투표. 네. 네. 했죠? 하셨죠? 아, 전 안 했어요. 아, 왜냐면 아 정말로. 아, A팀에 할 수도 없고 B팀에 할 수도 없고. 그럼요. 아, 저는 그래서 A팀도 하고 B팀도 했어요. 네? 저는 아, 이 양쪽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아, 네. 네. 자, 이제 2라운드 댄스 배틀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네. 자, 우리 YG 패밀리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라운드 A팀의 댄스 무대입니다. 과연 어떤 퍼포먼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무대 네. 보시죠. 뭐 댄스야 생각한 게 있죠? 이리 말게요. 마지막 무대인 만큼 고민이 많아요. 코드가 약간 감동 코드야. 처음에 노래 인트로가 딱 민호는 발표가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인 거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받아겨주면서 뭔가 그 감정에 취해서 우리가 얼마나 춤을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컨셉 되게 좋은데? 소녀이 짠 춤 중에 제일 좋은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멋있고 화려한 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번 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진정성을 춤에 담고 싶었어요. 춤에서 우리의 얘기를 좀 더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춤에서
되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아, 손 아파. 이거 어려워?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보자. 뭔가 아름답게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손끝을 한번 살려봐, 돌 때. 자, 앤, 쿵, 쿵, 쿵. 자, 앤, 쿵, 쿵. 자, 앤, 쿵. 오, 잘 돌았다. 마지막만 잘 돌면 될 것 같아. 발표되고 진짜 대기실 들어가면 다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 어떤 표정인지. 다들 울면서 들어올 것 같아. 진짜 웃으면서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지면 오히려 웃으면서 들어갈 것 같아. 누가 위내가 되든 딱 끝나고 뭐 시간이 좀 지나든 뭐든 리틈 애들이랑 같이 밥이나 먹고 싶어. 네, 서로 옷이 다르겠지. 일단은 지면 입으면 이거보다는 그냥 우리 무대 재밌게 할 생각만 하고 근데 자꾸 우리 또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하게 되잖아. 지면 그치. 어떡하지? 세차 안 하겠지? 절도 있게! 미나가 되든 미나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음악을 즐길 거니까 음악을 멈추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최종 우승팀 위너는 It's getting late I'm making my way over to my favorite place I gotta get my body moving shake the stress away Wasn't looking for nobody when you looked my way Possible candidate, yeah Who knew that you'd be up in here looking like you do You're making staying over here impossible Baby, I'ma say your art is incredible If you don't have to go, no You know I just started I just came here to party Now we're rocking on the dance floor Acting naughty Your hands around my waist Just let the music play We're hand in hand Just a chance Now we're face to face Cause I wanna take you away Let's escape into the music DJ let it play I just can't refuse it By the way you do this Keep on rocking to it Please don't stop the, please don't stop the music I wanna take you away Let's escape into the music DJ, let it play Like the way you do this Keep on rocking to it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please don't stop the, please don't stop the A팀의 댄스 무대였습니다. 우리 산다라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데뷔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
멋있었고요. 남은 무대도 신나게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A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샵 5353으로 A 또는 1번, A 또는 1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번 A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또 B팀의 무대 만나봐야죠. 어떤 또 무기를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네. B팀의 무대 만나 보시죠. 자, 나 좀 더 고릴라처럼 해봐. 마지막을 누가 또 장식할 것인가? 찢을 사람을 고려해보자. 오! 오! 마지막 무대에서 공개할. 방송에서 공개하죠. 되게 안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 B팀이 옷을 찢는다? 그것도 좋은 그 퍼포먼스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안무 컨셉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어. 세상을 흔드는 노래 형이 추천했잖아. 우리가 나오면은 나오는 음악. 우리의 등장을 알리는 거야? 가사도 얼마나 우리 같아. 나와서 세상을 흔들어버리겠다. 뭔가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진짜 안 해본 걸 많이 해본 배틀인 것 같아. B팀 춤의 종지부를 찍고 싶어. 이때까지 최고라고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좀 이번에 많은 춤이라서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위험한데, 너무. 확실히 넘어간 다음에 좀 뒤에 가서 쳐야 되는데 너무 빨리 쳐서 이렇게 서야죠. 괜찮아? 얘 연습하면 할수록 더 못만 상할 것 같은데. 아, 죽어. 배틀 세 번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정말 강렬한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고! 오, 잘한다. 오! 잘해. 오! 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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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돌지 마. 우와! 덤블링이나 안 해본 것들, 좀 위험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도 많이 시도를 해서 남성미가 넘치는 약간 그런 동작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의 그런 패기가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 춤이 아닌가. 딱 맞았어. 둘도 느낌 괜찮아. 그냥 이 정도로만 해. 그냥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힘들기도 했었고 이제 뭐 마지막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미친 듯이 계속 연습하고 무대에서 완전 즐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면 어떻게 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무대에서 봐요. 초장부터 개박사 우리 달라지 예법 우리 나라리 달라지 예법 우리 나라리 이건 대충가요 대충이 대순가요 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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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라
네, B팀의 패기와 팀워크가 아주 돋보이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우리 21의 춤추는 민기, 민지 어떻게 봤나요? 네, 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봤어요. 너무나 야성적이고 강렬하고 남성미가 넘쳐서 정말 마음을 뺏겼어요. 네, 정말 블랙홀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정말 듬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B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5353으로 B 혹은 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B팀의 무대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라운드. 네, 각각 그렇습니다. 한 무대씩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파이널 라운드까지 놓치지 말고 꼭 기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나 오늘 미치겠어, 나 미치겠어, 주체가 안 되는 노래방 거칠게. 이 밤이 외롭다면 내게 붙어 다 같이 손을 위해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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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hands now. 찬바람 불어올 때 내게 붙어 다 같이 손을 위해.